워시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B-Ray의 믹스테이프 수록곡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트랙이겠죠? 넘버 8. The Last Finale라는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매번 저는 구글 번역을 이용합니다. 멍청하게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8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번역을 해줘요. 근데 오늘 웬일로 좀 번역을 잘했더라고. 그래서 한글로 번역 때 가사를 딱 봤는데 가사를 너무 잘 쓰는 거야. 오, 완전 리릭시스트예요. 리릭시스트. 이제 뭐 제가 생각한 느낌을 축약을 해보자면 이것도 역시나 뭐 라이프 익스페리언스 같은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살면서 좀 청소년 같은 사람들, 좀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꿈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 좀 희망찬 메시지가 있는 곡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을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은 B-Ray의 가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좀 철학적인 느낌도 있어서 와 진짜 가사를 잘 쓴다. B-Ray라는 래퍼는 팝 래퍼로 알고 있었던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이면에는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라는 거를 또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중요, 좀 제가 인상 깊은 가사 구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게 되게 가사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14살 때 담배를 피우고 방황하며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꿈에 대해 적혈구 황색 피부를 가진 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뭔가 방황을 하더라도 내가 누구고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여기도 아이들은 항상 과거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제를 찾으세요. 선생님이겠죠? 미래는 아직 멀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울면 따라잡지 못해. 이제 그것이 배우는 전체의 과정입니다. 확실히 좀 방황하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와우. 그냥 플로우도 좋은데다가 가사까지 좋으니까 랩이 진짜 멋있어. 언어만 다른 베트남어 랩이지만 되게 멋있어요 진짜. 플로우도 되게 하드하게 가고 있어. 굉장히 하드해요. 보통 이런 곡 같으면은 한국에서는 쇼미더머니 같은 때 이제 뭐 8강 이상 들어갔을 때 경연곡으로 이런 거를 이제 쓰면은 반응이 되게 좋죠. 뭔가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하는 약간 그런 경연용 쇼미더머니의 경연용 음악에 사용돼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와. 여기도 봐봐. 지금의 나를 봐. 지금 내가 지겨워? 천사의 미소, 광대의 눈물. 이번에는 이 녀석들 중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 여전히 매일 얼굴을 본다.
증오든 판단이든 하나를 골라 기억을 하세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거울 속에 서 있고 이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와. 그러니까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들고 그래도 결국은 나잖아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될 거니까 그래도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아무래도 웃는 게 더 낫겠죠. 약간 교훈적인 메시지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사십시오. 샴페인으로 가득 찬 걸 부어도 모든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약간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미국 래퍼들도 이렇게 뭐 갱스터가 돼가고 뭔가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뱉으면서 그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옛날에는 그런 거에 유혹이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고 불우했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 나를 봐봐. 너희들도 결국 인생에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들도 용기를 가지길 바래. 약간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B-Ray가 빅 브라더로서 이제 younger brother들한테 하는 그런 얘기들처럼 이게 가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따뜻함도 있고 철학적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공존해 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진짜. 가사를 너무 잘 썼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한글로 번역한 가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동은 얼마나 더 클지 저는 이해가 돼요. 진짜 잘 썼습니다. 비레이는 훌륭한 래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